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Hello. Hi. Hi hi. 안녕하세요. Hi hi. 아, 안녕하세요. 아, 이 방학 가야지. 그 이번에는 아케이드 모드로 들어왔어요. 아케이드 모드 지금 현재 빠른데 저는 이제 중복 영웅픽이 이게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중복 영웅픽이 지금 현재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복픽이 되는 아케이드 6대6 모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손브라 6명으로 아마 픽을 할 듯 싶네요. 지금 바로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벌어지는 걸로 세팅을 해볼까요? 약간 걔보단 덜 벌어지네요. 그 트레이서보다는 확실히 집탄율 자체는 그렇게 높지가 않네요. 탄의 집탄율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요. 60발이라서 확실히 오래 쏘긴 합니다. 탄속이 그렇게 엄청 히트스캔은 아 히트스캔 맞네. 왜 탄속이 느린 것 같이 보이죠? 일단 은신을 쓰면 굉장히 빨라져요. 솔저 달리는 거의 느낌? 보다 약간 더 빠른 것 같은데요? 이게 사기죠. 이게 이 바꾸는 거 이게 너무 사기야. 일단 둘 다 6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 근데 이 은신 쓰는 게 좀 오래 걸리네요. 은신 쓰는 게 좀 오래 걸려요. 그 시전 시간이 1초긴 한데 아 집탄율 좀 쓰레기네요. 이렇게 치명상이 된 적은 보입니다. 벽 뒤일 경우는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죠? 여기 상대 그러니까 치명상이거나 내가 때렸거나 해킹이 된 상대는 보여요. 아 딜이 그렇게 엄청 세진 않네요. 아 그러니까 집탄율이 엄청 좋지가 않아요. 평타가 의외로 엄청 약, 그러니까 영상에 봤을 때도 약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엄청 약합니다. 진짜 엄청 약해요. 그러니까 스킬 자체는 굉장히 사기 맞아. 사기야. 근데 은신은 조금 애매한 게 1초의 시전 시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거점을 점령하고 있어. 빨리 그렇게 딜 자체가 센 편이 아니에요. 적의 궁극기 해킹 스킬 못 쓰겠죠? 오우씨 오 얘 에임 좋은데요? 나 금방 얘 못 봤어 그거. 에임 왜 이리 좋아? 일단 해킹이 안녕 굉장히 짧은데 이거 해킹 말고 시프트가 약간 좀 애매. 시프트가 아 약간 시전되는데 1초긴 한데 좀 너무 긴 듯한 약간 그런 느낌. 해킹 당했다. 스킬 못 쓰죠. 지금 봉인됐죠. 내 약간 귀 들리는 것도 와 아 낙차됐어. 왜 던졌는데 왜 와 이거 6초네요 그냥. 그러니까 스킬로 해킹 궁극기 받아도 궁극기 맞아도 해킹 당하는데 그것도 6초 동안 스킬 봉인이고 이거 그냥 오 클릭으로 해킹을 당해도 6초 동안 스킬을 못 쓰네요. 1 2 3 4 5 그만 1초 덜 셌으니까 대충 한 6초 맞아요. 6초 동안 해킹을 당해. 뭐야 나도 못 먹네? 와 해킹 나오는 거 엄청 빨라네. 두 배 맞는 거 같아요. 두 배인 거 같아. 확실히 익숙해지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아, 엄청 사기라는 느낌 아니야. 직접 플레이해보니까 동영상으로 봤을 때는 엄청 사기 있을 것 같은데
볼게. 위치 변환 완료. 어, 딜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약해. 아, 그러니까 약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영상 보고 대충 약할 거라고 그때 제가 말했었는데 그 전 다른 플레이 영상을 보고 말했었는데 생각보다 엄청 약해요. 궁극기 암 써야겠다. 나 여기 그니까 헤드에 잘 쪼면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에임이 생각보다 엄청 와 안녕. 이따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 위치 변환 완료. 엄청 약하네요. 근데 해킹은 좀 사기인 것 같은 게 이게 1분 동안 봉인이 되니까 1분 동안 상대가 저 힐킷을 못 먹어요. 아예. 그리고 아군 같은 경우는 금방 올게. 엄청 와 너무 많다. 아 해킹 당했다. 훨씬 낫네. 안녕. 오오 와우. 에임이 생각보다 어려운 영웅이라서 트레이서의 진짜 말 그대로 한 그 트레이서가 혼자서 총 한 개로 쏘는 듯한 그 정도 딜량 느낌이에요. 가까이 있었으면 근데 확실히 딜 잘 박히긴 한데 멀리 떨어질수록 확 딜 감소가 확실히 체감이 와. 확실히 딱 붙었어야 돼. 완전 암살자. 위치 변환기 설치 완료. 패시브는 엄청 좋은 스킬이고 패시브는 확실히 엄청 좋은 게 치명상인 적군들이 그냥 보이니까 죽긴 너무 사기죠? 충전하는 중이야. 스킬상에는 치명상을 입은 적만 보인다고 돼 있는데 보세요. 어 안 보이네. 그 다른 사람 플레이 영상에서는 자기가 때렸을 때도 보이던데. 해킹을 해볼까요? 해킹은 적들도 보인다고 해서 그래? 아 나 저 해킹 좀 하자. 그러니까 치명상이 아닌 적에게 해킹을 해서 그 벽 뒤에서 보인지 한번 해볼게요. 스킬 설명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 해킹을 한 나 여기 있어. 해킹을 한 적도 그때 보였었거든요. 궁극기를 맞거나 막 해봐야겠어요. 저는 의심을 해서 가서. 어 안 보이네요. 아 그냥 치명상 입은 적밖에 안 보이나 봐요. 제가 이전에 했던 그 정보가 잘못됐네요. 이전에 그 다른 사람 그 플레이 영상을 보고 만들었던 정보가 잘못됐고 치명상 입은 적만 보이는 패시브네요. 아까부터 있었는데. 이거 하면 이제 구르기. 성광을 못 던집니다. 맥크리가 맥크리가 구르기 성광을 못 써요. 저거 해킹 걸리면. 근데 은신이 돼 있는 동안에는 바로 못 쓰는 것 같아요. 지금 해킹을 보시면. 아. 어, 나 잘못 던졌다. 헷갈렸어. 솔자 한번 잡으러 가볼까? 상대는 다른 거 뽑기 시작했어요. 우리 팀은 아직 6, 어 뭐야 윈터 뽑았네. 오우씨 솔저가 지금 테스트 서버에서는 평타 딜량이 20으로 범퍼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요. 근접에서 저거 평타 몇 대 맞으면 체력이 200이기 때문에 솔저한테 나선 로켓 맞고 뭐야 3발? 4발? 맞으면 죽어요. 위치 변환 분신이 된 동안에는 이게 핵... 숙련도가 굉장히 높아야 될 것 같네요. 소모라가 생각보다 더 어려운 영웅이다. 아 플레이 봤을 때 나 뭐 이 정도면 할 수 있겠지 싶었는데 이게 해킹이 굉장히 컨트롤하기 까다롭게 돼 있네요. 목표를 포착했다. 저 목표 포착도 안 통합니다. 살 것 같아. 목표 포착 은신하면 안 보여요 이거. 놀랐어. 위치 변환 해킹 시작. 해킹 되면 연평타밖에 못 써요. 달리기도 못 하고. 달리기도 스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와 이거 진짜 인 너무 많이 필요하다 평타. 역행 못 써요 너 6초 동안. 어 잠깐만 오씨. 야 6초 동안 역행 못 쓰긴 한데 제가 약해요. 뭐 에이 왜 이리 좋냐? 에이 미쳤네. 아 야케이드 모드에서는 한 명이 나가면 못 그 사람이 나가면 못 들어오는가 보네요. 빠른 대전처럼 이렇게 합류 가능한 게 아니라. 위치 변환 완료. 금방 돌아올게. 위치 변환 완료. 잠깐 플레이하고 나갔는가 보네. 에브엘도. 은실을 한 상태로는 이게 해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은실을 풀어야 돼. 오우 왜 이리 좋아. 핵이네? 아니 무슨 여기서 핵을 써. 채팅방 무슨 여기서 핵을 써. 생각보다 힘드네요. 생각보다 소프라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최고의 걸그룹이냐? 걸그룹이래. 어이 뭐 첫판부터 핵쟁이를 만났을까요? 여튼간에 여기까지 솜브라 첫번째 플레이 영상이었고요. 아 어렵네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는 본섭에 나중에 가서 테서에 나중에 이 시즌 끝나고 충분히 솜브라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영웅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좀 더 숙련을 한 뒤에 제가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고요. 이번 솜브라 첫 플레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눈쟁이였습니다. 전부 바이바이.